개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레시언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름이 황필남 선교사이고요. 금년에 59세입니다. 예, 1991년도에 한국에서 한국요양선교단체를 통해서 몽골의 목사, 한인 목사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세에 들어가서 50세에 미국 땅에 나왔고, 또 이곳에서 지난 9년 반 동안 디아스포라 몽골인, 그러니까 이민자 몽골인 선교를 하고 있는 황필남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선교를 하면서 그동안에 몇몇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선교를 했고, 부분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험이 한번 되면 무너지고 해서 결국 지도자를 길러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도자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가 돼가지고 몽골에서 세 군데 신학교를 혼자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신학교는 지금 900명가량 졸업을 했고, 또 다른 신학교는 200몇십명가량 졸업을 했고, 또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는 한 90명가량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 신학교들이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이곳에 와서 여기는 한인 신학교에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워싱턴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워싱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요, 크게 네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안식년 중에 이쪽에 오니까 몽골인들이 2,500명에서 3,000명가량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있는데 몽골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주 전체에 그 당시에 몽골인 교회가 시카고 하나, 덴버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안식년으로 와서 2002년도에 콜로라도 덴버에 몽골인 교회를 개척하고 플로 신학교에서 탈진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제가 그 디민 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개월 후에 또 이곳에 워싱턴에 와보니까 여기는 몽골인들이 더 많은데 몽골을 위한 교회가 없고, 몽골인들이 뉴저지에 간당사원이라고 라마 불교 사찰이 있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달라이 라마나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뉴저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기독교 국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없구나 생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한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단기 선교를 이곳에 와서 2주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2주간 사역에서 8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120명의 몽골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12명 내지 13명의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해서 제가 다시 콜로라 덴버로 돌아가서 짐을 싸서 다시 이곳에 와서 이제 몽골인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생각지 않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 교회 개척 사역과 지금 단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몽골인들이 이곳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 청소년들이 지금 한 1,000명가량, 요즘은 몽골인들이 늘어서 몽골 인구가 한 7,000명가량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세운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제자를 몽골에서 데려와서 저희 교회에서 3년간 같이 사역한 다음에 교회는 4분의 1을 나눠줘서 두 번째 몽골인 교회가 워싱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젊은 목회자가 오셔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저희 워싱턴 몽골 교회에서 지금 매년 지금 한 2년 동안 제가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또 제가 멘토링 내지 저 카운세링도 해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젊은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제가 몽골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분들이 개척하는 것을 돕고 또 성도들도 나눠주고 헌금도 나눠주고
교육의 차량을 쓸 서포트해주고 또 그것이 또 나중에 계기가 되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그 오클랜드 지역에 있는 문구린 목사님 그곳에 저희가 전도를 해서 중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과 다른 세 가정을 나눠서 분가 개척처럼 해서 분립 개척을 해서 4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베이 에리어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에리어에 몽골인 교회를 또 이제 개척하는 그런 이제 어시스트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됐지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첫 번째 교회 개척, 두 번째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했고 그 몽골의 그 제자들이 한 70명가량 목사님들이 되었고 30명가량의 담임 설교자 내지 그 몽골에서 아칼락시로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의 교회 내지 선교단체 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가서 여름에 가서 세미나도 해주고 매년 1년에 두 번씩 가서 몽골에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또 뭐 단기 선교 팀과 같이 가서 한 20개의 교회 여름마다 한 20개 교회씩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를 중심해서 여름 중고등부 세미나 내지 수련회를 개최하고 3박 4일 2박 3일 개최하고 그럼 시골에도 고비 사막 지역에도 여름 우리 지도자 교육자들 연합 집회 내지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서포트해주고 격려하고 또 암에 걸렸거나 사역자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재정적인 서포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몽골 여러 지역에 산재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연합체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나 카운세링이나 그런 걸 돕고 목회자 자녀들이 참말로 돈이 없어서 어렵고 대학을 못 가고 신학교를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을 장학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 사역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곳에 몸은 이곳에 있지만 1년에 두 번씩 한 달 반 정도 몽골을 가서 과거에 사역했던 사역지를 돌아보고 사도행전 16장에도 15장에도 바울이 사역지를 또 돌아보자고 해서 돌아봤던 것처럼 과거에 사역했던 사역지에 연약한 그 지도자들이 아니면 믿음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견고해주는 이런 사역들 그 다음에 그들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서 카운세링 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몽골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또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생각지 않게 2007년도에 한 소녀가 이곳에 와서 우리 유럽에 있는 몽골인들을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2007년부터 다니게 되었는데 자 지금 2020년이니까 13년 동안 제가 11년간 갔는데 요즘에는 1년에 두 번씩 갑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그곳에서 그곳에 신학교 과정을 설립해서 1년에 두 번씩 여름과 겨울에 유럽의 7개 나라에 스웨덴, 독일, 체코, 헝가리,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런 그 지역에서 헝가리 이런 지역에서 온 그 몽골인 교회 지도자들 내지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아서 2주 동안 하루에 13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1년에 두 번씩 그래서 작은 학위를 만들어줘서 그들이 몽골 교회를 사역하도록 제가 2007년도에 갔을 때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지금 작은 교회가 28교회가 지어졌고 이번에는 지난 두 주 전에는 유럽 지역에 있는 몽골인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167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줌으로 연합 집회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또 사역자들이 한 사람도 신학교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해서 제가 다른 교수님들 한 번에 두 분을 모시고 1년에 두 번씩 갔는데 요즘에는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워싱턴에서 직접 다른 교수님과 제가 줌으로 가르쳤더니 오히려 더 많은 신학생들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동안 13명 내지 23명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24명의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2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곳에 있는 몽골인 교회 사역 또 두 번째는 몽골에 있는
사역했던 사역지에 대한 그런 사역과 세 번째는 유럽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몽골인들을 위한 사역. 그럼 네 번째는 또 이곳에 오니까 한인 신학교에서 선호군대 신학교에서 도와달라고 우리 신학교에 몽골인들이 3명, 4명 오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탈진 상태에서 이곳에 왔지만은 너무 신학교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어제도 지금 시애틀에서 신학교를 하나 세운데 이곳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저거 도와달라고 오늘도 연락하고 어제도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그냥 지금 저희도 몽골의 선교사들이 보통 옛날에는 몇십 명 있었는데 점점 성장해서 150명인데 나중에 제가 나올 때쯤 보니까 350명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들이 또 한 50명씩 추방해요. 추방당해요. 근데 선교사들 계속 들어가고 근데 은퇴해서 한국 들어오면 선교사들이 다 선교를 자기 나라 선교를 그만둬요. 몽골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기껏 다 배워놓고 고생한 다음에 그걸 하나도 써먹지 않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 교단 선교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사역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한국 땅에 지금 4만 2천 명의 몽골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여러분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이것들을 그 풍습들을 배우고 그동안 그곳에서 핍박받고 환란을 받고 저처럼 탈진당하고 강도당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향을 떠나서 향수병이 걸리고 매너리즘에 걸리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것들이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경험과 체험과 그 언어와 문화와 그 민족에 대한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것이 저는 선교사님들의 재산 프로퍼티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교사님 주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안식년에서 가시든지 아니면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워싱턴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워싱턴 주변에는 110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있거든요. 소수 종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몰랐는데 미국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여덟 번째 내지 아홉 번째로 많고 그 외에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 240만 명이 있는데 한국 사람보다 적은 너무너무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LA 근방에는 130개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종족들 히스패닉 멕시코나 아니면 남미권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여기 오면 히스패닉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난데일도 많고 이 워싱턴은 굉장히 메나세스 이런 지역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노하우 청춘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뼈가 썩고 정말로 자녀들이 탈진하고 탈선을 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했던 것이 나중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그 왕이 되어서 왕 같은 그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큰 이두박근 삼두박 같은 하나님께서 큰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풍습 배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현지인들 한 명들을 전도해가지고 세우려고 했었던 그 몸부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년퇴직에서 퇴물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더 연근어져서 이제 선교지에 와서 그 연근 상태에서 쓰임받는 그것이 저는 퇴직 선교사님들 리타이어 미션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제 경험은 저도 몽골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주고 교회들도 정말 수십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때는 연근지 못하고 정말 갈바를 알지 못하고 선교지에 갔던 아브라함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고 선교지에 갔었는데 그런데 지금에는 그동안에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노하우를 갖고 이곳에 와서 지난 9년 동안 정말 그때는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도 갈바를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29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경험하게 했던 그것을 가지고 리타이어 선교사라는 그런 제가 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탈진과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 선교지에서 도망을 남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지에 이제 제자들이 커야 되니까 이 새 이빨이 나오기 전에 헌 이빨이 빨리 빠져줘야지 새 이빨이 바르게 곱게 클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다섯 여섯 가지 전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워싱턴을 올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 오게 했는데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정말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500명이 선교사가 있는 선교단체에 제가 교단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저 같은 사람을 보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사역은 이곳에 워싱턴 지역에 한인 신학교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한인 신학생들이 220명이더라고요. 근데 몇 년 안에 5년 반, 제가 그 학교에서 일하는 5년 반 동안에 한인 신학생들 220명인데 100명 밑으로, 80명 내지 100명 밑으로 곤두박질 하더라고요. 신학생 숫자가. 그러면 신학교 총장님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님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수입이 줄잖아요. 신학교 운영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곳에 우리 워싱턴 몽골 교인 몽골이한 네 사람이 비자 킵을 하고 있었는데 비자를 위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10명, 20, 30명, 50명 이렇게 5년 반 동안에 신학생들이 16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신학교의 수입이 40만 불 이상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교수들이 적었는데 교수들이 숫자가 늘고 보직 교수들이 교수와 교직원들이 숫자가 적었는데 숫자가 늘고 신학교도 좋아지고 또 선교사도 그곳에서 얼마간에 봉급 내지 뭐랄까 그런 재정적인 그런 거 도움도 받아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몽골인 사역인데 투자를 하면서 몽골을 여름 비행기표 끊어서 다녀오고 유럽 비행기표를 끊으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유럽에 흩어지는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은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이 미국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재정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금만 부지런하게 일하면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뭐랄까 노동을 해서 재정도 얻을 수가 있고 또 한인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참 수많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비즈니스 하시는 한인분들이 또 몽골인들을 연결시켜줘가지고 몽골교회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는 그 몽골인들을 섬기다가 몽골인들이나 또 한인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로부터 뭐 음식물이나 뭐 생각지 않은 그런 서포트를 받아서 그걸 또 먹고 연명하면서 또 자급자족 반 자급자족 하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반은 자비량 반은 이렇게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 2003년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5개월 후에 몽골을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제 아내가 할 수 없이 남아서 몽골 언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 아내가 남아서 6년 가량 교회를 목회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목사 중심의 그런 목회였는데 목사가 없어도 선교사 사모인 아내가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또 목회해서 제 아내도 사역자가 됐고 저도 함께 사역자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도우면서 또 아이들이 사역자가 됐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또 사역자가 된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들어갔던 한 신학교 그 신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 몽골인 때문에 지금은 그 학교가 한인들과만 있었는데 지금은 몽골인과도 있고 인터내셔널과가 있어가지고 인터내셔널에 중국인 학생 또 아프리카 학생 남미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뭐랄까요 디아스포라 그 여러 다민족 그런 신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가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그 당시에 200 몇십 명에서 점점 줄었는데 신학교 지어주면 3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정부의 크리센도 돼가지고 등록도 허락도 받아가지고 학교가 더 큰 신학교가 됐고요. 제가 5년 반 다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또 다른 한인 신학교에서 도와달라 해서 갔더니 그 학교는 30몇 년 된 신학교인데 학생들이 15명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하고 또 다른 귀한 그런 학원과 연관된 그런 분들이 사역하고 같이 사역을 해서 3년 사역하고 나니까 15명이 된 학생이 200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인 신학교가 살아서 그 한인 신학교 앞으로 종합대학 신학교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학교에서 또 나올 때쯤 하나님 나오게 하셔서 또 제 3회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는 대학교하고 신학교 같은 데고 또 역사가 오래돼서 학생들 한 600명 되는 그런 일반 대학교 겸 신학교인데 몽골인들이 총 합쳐서 한 12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한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몽골인들이 배로 늘어서 지금 24명 내지 저 학생들이 좀 더 됐어요. 24명 내지 26, 7명 되는 그런 이제 몽골인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여튼간에 이곳에 신학교를 지금 브랜치를 세우면서 한 두 학교 내지 세 학교가 저에게 도와서 사역을 더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학교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히스패닉 또 포르투게 또 뭐 제피니스 차이니스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 지역에 또 여기에 제가 왔는데 아프리카 그런 소수 종족들의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에티오피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이곳에 보니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같이 신교하기를 원해서 성탄절도 갔다 오고도 신교도 몇 번 했는데요. 히스패닉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와서 사역할 것이 무궁무진해요. 너무 많이 있어요. 히스패닉들이 미국에는 전 인구의 19%로 백인들 다음에 많은 인구가 있어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많은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일랜드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신 기도하고 연결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곳의 종족들을 리서치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그런 그 현지인들을 교회들 있고 또 교회가 없는 그런 종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그 70살 아니면 65세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위에 삶이 정말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그러진 상태로 여러분들을 사역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귀한 열매를 주신다고 확신해요. 예, 워싱턴으로 오십시오. 혹시 안식년 맞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워싱턴을 방문하면 예. 무엇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5년 정도 일하니까 4년 정도 일하면서 탈진을 시작했어요. 5년 탈진, 6년 탈진, 7년 탈진. 그래서 7년까지 몽골에는 그 뭐랄까 석탄 가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춥고 열악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탈진해가지고 이쪽에 오게 됐는데 7년째부터는 1년에 두 번씩 탈진했어요. 11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은 몽골이 공산주의 무너지면서 빨리 열어져가지고 사역의 열매는 많이 있었는데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져가지고 그냥 사역지에서 그냥 반은 사역하고 반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선교사가 선교사 같지 않은 생동감이 없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영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배우고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거의 다 소진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이 커올라오면서 충돌이 되면서 또 탈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LA에 가서 LA에 몽골인들이 있는데 가서 제가 이렇게 방문하면서 몇몇 전도된 사람들이 있어갖고 제자도 2명 있고 그래서 네 사람을 데리고 LA에 몽골 교회를 개척하고 플로어 신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플로어 신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재충전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 와가지고 두 주가 있으니까 주머니에 4불이 남았어요. 비자카드도 없고 저도 정말로 여러분처럼 돈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왔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몽골에서도 한국으로 한 번 이제 나와보면 한국에 내가 선교사 갈 때는 몽골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선교하고 선교지의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벌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 가서 몽골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식년을 오시면 첫 번째는 쉬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휴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안식년에 오시면 뭘 하셔야 되냐면 저처럼 공부를 하셔서 배우면서 눈이 열리고 배우면서 현지인들과 선교사들과 충돌했던 그런 거 왜 했는가 그런 이유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서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면 그 영적 싸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 공격하던 사단 마귀가 다 거기 있지 여기 없어요. 여기는 미국 스타일의 사단과 마귀가 제가 와보니까 여기는 미국 스타일의 마귀들과 사단이 있지 선교지 스타일 그거 없어요. 그거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 나라만 있어요. 지금 몽골에서 저하고 싸우던 사단 여기 없어요. 거기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지역 귀신들이 그렇게 이래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그런 영적 싸움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빨리 회복될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곳에는 한인들이 많이 포진되었습니다. 이 워싱턴 DC하고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에 제가 와보니까 여기는 한인교회가 4, 500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웰컴하는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교회들은 선교대에서 굉장히 열려있고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선교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이곳에 있는 한인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마음밭과 토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쿠알라 덴버에 11개월 있으면서 순식간에 몽골 교회를 개척해서 5,60명 되는 교회가 사람들 주일날 모이고 그것을 이양을 해주고 두수만 이양하고 이곳에 와서 또 이곳에 안식년 5개월 동안의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몽골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인 교회들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들과 헌신된 사람들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징검다리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교육적인 하이레벨 또 재정적인 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기도와 영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장비와 헌신과 희생과 그런 퍼실리티 시설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싱턴을 오게 되면 그런 걸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이나 그런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함께 파트너십을 하는 것이요. 선교사님들은 언어와 경험과 문화와 그동안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영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물론 이제 믿음과 그런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소나 장비나 헌 자동차나 또 선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더 많은 스페이스 룸 방이나 아니면 그 선교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파트너십을 일한 것이요. 우리 혼자 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한인 교회들 또는 선교 단체들과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 재능, 탤런트 그것을 묶어가지고 함께 살아가면 저처럼 성공도 성공적이고 정말 기쁨과 열매 가득한 그런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다. 안식년에 오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선교하시고 그 다음 현지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면 리타일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리타일을 하게 하든 보내시고 아니면 환자가 되어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받은 상처나 아픔과 이런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이곳에 오시면 이곳에 있는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과 연합해서 여러분의 선교장들이 저는 열 줄 믿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선교사도 있지만 한인 국적의 선교사님도 이곳에 정착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지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콜로라 덴버에 왔을 때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온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태어나서 이 미국이라는 곳을 오지 못하고 올라 그랬는데 하나님 못 가게 나는 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를 가려 해서 제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 선교한 다음에 생각지 않게 이 미국을 오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이곳에 있는 몽골인들을 돕기 위해서 오게 됐죠. 몽골인 돕기 위해서 미국을 오게 됐는데 생각하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무런 아까도 말씀했던 비자 카드 뭐 베스트 카드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영주권 시민권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 비자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이니까 가서 디밍 과정 박사 과정을 해도 1년에 학교를 몇 주 정도 가가지고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리포트 쓰는 거니까 학교를 날마다 갈 필요 없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가서 40시간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하고 선교 목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주권이 이렇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워싱턴을 오게 되니까 이게 영주권이 필요한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패스포트고 영주권 신청을 얻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 바깥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이제 영주권 담당하는 정부 관료가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령 교회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제 영주권 모든 거기다가 블랙 스탬프를 찍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를 보내 가지고 우리 파송 교회를 보내버렸어요. 그 아무 기대도 안 온 거예요. 나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 한국에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여기에 뭐 이런 재료가 왔는데 뭐라고? 그럼 열어보라 했더니까 블랙 스탬프가 찍혀 있는 그런 영주권이 아닌 퇴짜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몽골로 돌아간 상태고 이미 제 아내가 여기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도 사역을 하다가 그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학생 비자로 F2에서 F1 학생 비자로 바꿔서
이렇게 연장회장하고 나서 H비자를 바꿨는데도 안 돼서 결국은 7년 정도 되어서 제 아내로 여기 사역을 다 내려놓고 몽골 목회자도 없고 한국 목사교도 없고 몽골의 평신도 여성 세 번을 리더도 세워가지고 위에서 축복 기도해주고 아이들 세 명하고 짐 싸가지고 그냥 몽골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몽골에 돌아와서 한 1년 반 자고 또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 변호사 장로님께서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을 종교비자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여기 교회가 저희가 없는 사이에 성도가 절반으로 줄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은 서로 두 패로 나고 싸워져서 선교사 발언들은 교회를 해산하겠다고 몽골인들이 엄포를 놓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오게 됐는데 다시 두 번째 오니까 영주권 신청하니까 교회에서 종교비자를 이렇게 도와주게 됐는데 원리시스께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뭐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영주권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학생비자 연기에 있는 것보다도 또 선교지에 돌아 선교교회를 좀 돌아보고 다시 5명 가지고 선교지에서 개척해서 7년 동안에 또 350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현지인들에게 물려주고 다시 이제 이곳에 종교비자를 받아봐가지고 금방 영주권이 됐고 지금은 아이들이 다 시민권자가 됐고 저희 둘은 일부러 시민권자가 안 되고 지금 그냥 영주권을 지금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그런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러나 저처럼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또 한인 아까 말씀한 한인 신학교들이나 학교들이 많으니까 곳에 등록해서 학생 비자로 킵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재충돈도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돈이 학교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인 신학교들이요 아주 싸요. 정말 너무너무 쌉니다. 예, 제가 플로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좀 비싼데 여기는 너무너무 싸요. 정말 뭐 조금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 다 학비 내고 얼마든지 학교 다닐 수 있고 비자 킵하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어요. 그 예가 저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나 그런 신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면 또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을 만나시고 또 믿는 분들을 만나시고 저 같은 경험인 사람들 만나면 많은 경험들이 많은 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은퇴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민족을 이렇게 전도하실 수도 있고 교회 개척 사역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한인 선교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 세대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얼마 전에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셨던 장로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곳에서 오셔서 저희 몽골 교회 몽골인들을 모아놓고 몽골인 수련회 와서 한번 특강을 했습니다. 몽골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퇴물이 아니에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몽골에서 너무 귀한 것들을 봤는데 우리 몽골은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자동차 타이어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그 버리기 직전에는 조금 괜찮은 것들을 모아갖고 몽골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몽골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새 타이어를 돈 있는 사람들은 끼우지만은 좀 중간 레벨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쓰지 않고 일본에서 온 헌 타이어들 그걸 쓰는 거죠. 예, 그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따라도 어떤 펑크가 나면 그걸 다 떼어 쓰기도 하고 예, 저는 많이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들 많이 그러잖아요. 예,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70세나 75세, 65세 리타이어해가지고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 할 사역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가만히 처음에 와가지고 무조건 쉬세요. 한 3개월이나 오면 푹 쉬시고 그 다음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오래 쉬려면 오래 쉬지도 못해요. 참 쉬신 다음에 좀 원기를 회복하시고 좀 잘 드시고 정신이 좀 돌아오고 좀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선교단체들이나 하는 교회들이나 특별히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들과 같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하고 함께 파트너십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찾으시고 저처럼 이런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아니면 한인 교회들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아니면 EMS대 영어부 한어부 아니면 그런 뭐 감리교는 속해 장로교는 뭐 순 모임 내지 이런 구역 모임 그런 작은 모임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했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세요. 나누게 되면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일어나 가지고 리타이어 선교사를 가게 되시고요. 어떤 분들은 도서를 받아서 자기는 못 가지만은 자녀들을 보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 부모 변화됨을 말해서 자녀들이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리타이어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그 선교지에서의 놀라운 영성, 저는 선교지에서 참 그 현지인들하고 비슷하게 시골 들어가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그런 놀라운 영감이 있는 것, 그런 걸 제가 콜로라도 덴버의 한 교회에서 출연 성교회 설교를 했더니 그 덴버의 두 번째 큰 교회인데 한 분이 저에게 만나서 3,000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몽골 교회에서는 제가 덴버에서 11개월 동안 한 번도 봉급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100불 한 번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한인교회에서 제게 아파트 투베드룸을 그 얻어줘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 한 번 설교에 선교지에서 받았던 영성과 그 받았던 그 은혜, 그 간증, 그걸 한 번 전하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교회가 성령으로 그냥 충만해졌고, 그 중에 결혼에 실패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성공적인 삶도 신앙도 회복해서 완전히 이렇게 웃으며 살게 된 한 여인이 저에게 캐달락 자동차도 내주고 저에게 3,000불을 캐시로 갖다 줬어요. 그런 분이 두 분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간증들, 이 이민자들의 이 워싱턴에 있는 이민 하신 분들이 다 나가서 소규모의 그런 비즈니스 아니면 중간 그룹의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하면서 영적으로 컬컬하고 소 드라이하고 미국이 물질적으로 좋지만 영적으로는 참 힘듭니다. 여기는 레즈비언이나 호모들이나 요즘은 미국이 참 영성이 떨어져서 참 미국 백인들의 교회들은 줄어들고 한인들이 이민자는 더 이민 안 오고 예 한인 교회들도 참 영적으로 컬컬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은혜가 넘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때 그 경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곳에 한인교회에서 나누시고 그래서 한인교회를 리바이벌 시켜드리는 그러한 촉진제로 촉매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가지고 또 이곳에 있는 그 선교 그 황금기 선교사를 해서 요즘에요. 실버 선교사 55세 이상 된 분들이 좀 일찍이 리타이어해가지고 선교지 나가나 아니면 60세, 65세 이제 비즈니스 하고 애들도 다 크고 장가 시집 보내고 이제 내가 먹을 만큼 이제 돈도 벌고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정말로 금쪽처럼 그 진주처럼 쓰임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런 귀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도전하시고 간증을 나누시고 여러분 삶과 인생을 나눈다면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히 믿어져요. 확신해져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생각지 않게 여러분들이 동원 선교 또 다른 선교사들을 동원한 선교사를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장로님은 생각지 않게 여기 티네이저들 칼리지 한 학생들 한 20명 모으고 전했는데 그 학생들이 그 몽골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선교사 아내 아들이었던 제 아들이 거기에 이제 교사로 갔는데 제 아들도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더 선교에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타이어하고 오셔서 동원 사역, 생각지 않은 동원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저도 몽골에서 탈진당해서 한국에서 나와서 2주간, 3주간 치료받는 기간에 내가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 생각지 않게 교단도 다니는 성낙 성결교회에서 오라 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3일간 부흥회를 해서 청년들 부흥회를 해줬더니 그중에 세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돼가지고 러시아로 가고 다른 나라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탈진된 선교사님들 아니면 중간에 들어온 잠깐 들어온 선교사님들 아니면 리타이어하고 오신 선교사님들 예 와서 건강을 좀 찾으시고 잘 드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한국 H마트도 있고요. 여기는 한인 그랜드마트도 있고 프레시월드도 있고 한국 큰 그 마트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셔서 원기를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선교지에 가서 고난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경험들 하나님 절대 썩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 몇 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금쪽처럼 다시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쓰임받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나이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는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달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난 날까지 쓰임받았잖아요. 마지막 그 설교
예,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까지 설교하고 마지막까지 그 경험을 그 후진들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가 워싱턴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연구가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최선 한인교회가 400개에서 50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교회를 깨우는 작업을 누군가 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6만 개 교회, 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 이 미주에 있는 3천 개, 북미주에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깨울 사람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생각해요. 미국 분들이 선교사들이 와서도 부분적으로 깨울 수 있지 못 깨요. 우리가 문화와 언어가 같고 눈물과 마음과 상처를 받아본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있는 워싱턴의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깨운다고 생각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울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백 명만 들어오시면 와가지고 기도하시면 이 한인교회들이 들썩들썩하고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사용하실 것이니까 이 워싱턴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해요. 화이팅!